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의식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는데요. 크게 행위자 의식, 주시자 의식, 근원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해공님의 책, 깨달음으로 가는 윗바사나 명상, 일부 내용입니다. 의식의 변화 과정, 진리 정립과 윗바사나 명상을 하면 의식은 변화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로 변화된 의식이든지 전부 본래 하나인 의식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만 의식의 변화 과정을 행위자 의식, 주시자 의식, 근원 의식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을 할때 나타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행위자 의식.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착각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의 의식, 즉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의 의식을 행위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주시자 의식. 그러다가 진리를 만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 일체를 그냥 바라보는 윗바사나가 깊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전부를 떨어뜨려 놓고서 생멸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개입을 안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주시자의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행위를 전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이 되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체적 에고는 뒤로 가서 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의식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명상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시자 의식으로 있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 이렇게 행위자라는 착각에서 주시자의 입장으로 의식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자의 의식이 되면 모든 것을 대상으로 놓고 보니까 웬만한 경계에는 흔들리거나 속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게 되니 공부가 다 된 걸로 깜빡 속는 겁니다. 이제 됐나 보다 하고는 대부분이 여기서 그 상태를 깨달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의식은 에고의식이 한 단계 진보를 한 겁니다. 여기에 속아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뒤에 숨어서 바라보고 있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근원 의식. 근원에서 전체를 통째로 보면 참나는 본래 절대일 뿐이지 행위하고 있어도 행위자라는 반쪽 개념이 아니고 주시하고 있어도 주시자라는 반쪽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행위자 단계는 착각을 거칠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말,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확연히 드러나 버리는데 주시자 단계에서는 굉장히 은밀해지기 때문에 자아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고가 숨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대상으로 놓고 보고만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도 개입을 안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깨달음이고 무아라고 스스로도 속게 됩니다. 주시자 의식과 근원 의식의 차이는 너무나 미세해서 주시자 의식과 근원에서 보는 의식의 경계를 명확하게 깨는 게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행위와 주시는 현상으로 있는데 행위자와 주시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이고 근원 의식, 절대적 관점입니다. 나는 행위자이면서 주시자이다. 이렇게 행위자나 주시자가 철저하게 부정이 되고 나면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주시자인 겁니다. 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행위자라는 반쪽의 의식을 깨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나는 주시자도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주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깨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반쪽아리의 의식을 깨주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부정을 시켜준 뒤에 통째로 나는 행위자이면서 주시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체성이 없습니다. 그 전에 나는 행위자다 라고 할 때에도 개체성이었고, 나는 행위자가 아니고 주시자다 라고 했을 때에도 주시자라는 개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부정이 되고 나면 나는 행위자이면서 주시자인데 거기에는 개체로서의 행위자나 주시자가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전체성 차원에서 나는 행위자이면서 주시자이고 나는 이것이면서 저것인 모든 것입니다. 상대성의 양쪽 쌍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참나인 절대란 말입니다. 정견의 중요성. 참나인 절대를 대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개체의식을 가지고 참나인 절대를 대상으로 놓고 찾아다녔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독립된 개체로서 나는 본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인 참나는 본래 절대라는 것만 뚫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개체가 대상으로서의 진리인 절대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진리가 대상이 됩니까? 본래 참나인 절대가 어떻게 대상이 됩니까? 그걸 대상으로 놓고 암만 애를 쓰면 찾아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놓았는데 어떻게 대상으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본래 나인데 자기를 대상으로 놓고 바깥에서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되고, 개체성인 아트만을 갈고 닦아서 본성인 브라만과 합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직접 깨닫고 보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십 년을 해도 안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정견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으로 가는 여덟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정견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봐야 됩니다. 도가 10장이면 마가 10장이다. 이렇게 내가 갈고 닦아서 부처가 되려 하고 대상이 대상을 보는 윗바사나를 오래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개체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가 10장이면 마가 10장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에고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진리 정립이 안 되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 개체인 에고가 높아진 것이 되고 개체인 에고가 진리를 많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도 세상에서는 내가 갈고 닦아서 무엇이 되려 하고 내가 깨달아서 부처 되려고 합니다. 그건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이 먼지 티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결국에는 멸해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허상체인 개체가 어떻게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습니까? 개체인 내가 깨달아서 절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래 절대입니다. 본래 절대라는 말은 지금 이 상태 이대로가 절대라는 것이고 절대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모르니까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끔 기초부터 바로 알고 가야 합니다. 개체인 내가 죽기 살기로 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내가 부처되고 내가 성불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은 본래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본래 절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질문과 답변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근원에서 본다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이것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질문. 윗바사나를 하면서 근원에서 본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전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근원에서 보라고 하면 본다는 말에 걸려버립니다. 본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하나의 주체, 하나의 개체적인 누군가가 본다고 연관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는 겁니다. 모든 펼쳐짐, 모든 행위, 모든 바라봄은 그것을 일으키는 주체적 자아가 없이 그냥 드러난 현상만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본만 있습니다. 어떤 주체적 자아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말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에 나는 개입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야겠구나 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 무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적 관점, 근원적인 관점을 누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개체의식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면 개체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다른 명상단체에서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잘 갈고 닦아서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개입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고 전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보는 자여야 하니까 개입하거나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개입을 하거나 반응이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개체 의식 상태에서 진리인 절대에 대해서 받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체 의식이 있는 그대로 보려 하고 개체 의식이 근원에 서려고 하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자신만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개체 의식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 의식이 개체 의식이니까 그것을 못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이나 10년을 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윗바사나 명상을 하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의식을 항상 근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의식을 근원에 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쪼개서 보지 말고 통째로 보고 나라는 것은 본래 없다, 나는 본래 절대다 라는 진리를 항상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에 바탕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릴 때 진리 공부와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쌓여지는 체험들이 무와 연기를 깨닫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행위자 의식, 주시자 의식, 근원 의식이라는 개념적인 분리까지는 이해가 되고 행위자 의식과 주시자 의식까지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근원 의식이 무엇인지는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